과거를 통해 현재의 교훈으로는 포디뉴스 함께해 주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가져온 사건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는 1955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을 유혹해서 희대의 카사노바로 불렸던 박인수 사건입니다. 카사노바. 네,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만난 여성은 이제 40년 동안 132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다온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박인수는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0명의 여성을 가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70분? 기간으로 따지면 카사노바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아니, 1년에 70명이면 일주일에 한 명이 넘는 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외모가 아주 남달랐어요. 남달랐어요. 아, 어떻게 남달랐습니까? 몸매는 호리호리했고요. 아. 피부는 깨끗했고 아주 진한 눈썹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당시로서는 그의 키가 176cm였는데 예. 남성의 평균 키가 160 초반이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니까 176cm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85cm 정도 되는 아주 큰 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인수가 외모만 잘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성분을 만날 수 있었지는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아우, 맞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댄스. 그 당시 말로는 댄스고 댄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춤이었습니다. 춤. 그러니까 아~ 댄스. 춤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전쟁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예. 미국과 미군에게서 이제 서양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양 춤이었어요. 아~ 유학을 꿈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꿈꾸는 부유층 계층의 이제 자녀들은 해외에서 상류층을 만나려면 이제 춤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댄스홀에 가서 춤을 배우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1955년도에는 서울의 무허가 댄스홀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클럽이 맞아요. 클럽이요. 그럼 박인수는 댄스홀에서 이 여성들을 만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군데 중에서 소위 물이 좋다고 하는 국일간, 뭐 낙원장 같은 고급 댄스홀에서 이제 그 멀끔한 외모와 남다른 춤솜씨로 여성들을 홀린 거죠. 와,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박인수가 어떻게 여성들 유혹했는지 방앵커가 한번 치명적인 박인수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소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대학생이에요. 휴학을 좀 하고 좀 미국으로 좀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쌀밥 먹고 바나나 후식으로 때리고 바나나까지 까서 먹는 집인가 봐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먹고 살 걱정을 좀 안 하는 정도? 소녀도 이 미국 가서 넓은 세상 보려면 이 댄스가 필요하겠는데 제가 한번 도와드려도 될런지. 쉐리 댄스? 춤은 우주의 신비 같은 거예요. 중력 없는 세상에 몸을 맡기고 손끝으로 달을 잡고 발은 포인트로 은하수를 해치듯이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별을 뿌리면서 그렇지, 별은 다시 나에게로 오는 거니까 이것이 댄스. 아이, 불이 꺼졌네요. 아우, 너무 더러운 거 아닙니까? 대체 뭡니까? 이게 댄스홀에 불이 꺼진 겁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댄스홀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에 1분 정도 불이 꺼졌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그 키스타임의 원조격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춤추면서 이 여성분을 유혹한다 쳐도 이 70명 좀 집착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박인수가 이렇게 된 건 바로 자신의 약혼녀의 배신 때문입니다. 박인수는 이제 전쟁 시절에 이제 해군 헌병으로 입대를 했고 대위로 진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교까지 복무를 했는데 박인수의 약혼녀가 다른 장교와 바람이 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무지를 이탈해서 이제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했지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해군 대위 신분증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군 대위 행세를 하면서 분풀이 하듯이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던 박인수가 만났던 한 유부녀의 오빠가 하필이면 직업이 경찰이었던 거야. 아하.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 박인수를 붙잡아서 조사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도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난리가 난 건가?
정작 네. 그 여성분들은 창피해서 못 왔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까지 70명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당시에도 그게 다 궁금했던 거야. 이 사람의 잘생긴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이 너무나 혼잡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용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동원해서 박인수의 얼굴을 가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955년 6월 17일 바로 박인수의 1차 공판일 그날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 4288년 형공 제1358호 피고 박인수에 대한 혼인빙자 가늠 및 공문서 부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박인수 씨 용수 벗으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소란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검사로서 공소사실 심문하겠습니다. 피고는 모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학생을 결혼하자며 침질로 유혹했죠. 결혼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자들이 붙는데 왜 결혼을 하자고 합니까? 그럼 여자가 스스로 침대에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들어서 옮기진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여성분들에게, 아니 제 팅커벨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유부녀와도 관계를 했는데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걸 고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자들과 전 그냥 댄스홀에서 만난 겁니다. 늦게까지 춤추고 나와서 여관 가는 건 당연한 코스고요. 그리고 경험으로 볼 때 진짜 처녀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앵커가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여성들의 순결의 확률은 70분의 1이다. 황당한 유행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잠자리를 가진 70명 중에 처녀는 한 명이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보여준 게 1차 공판이잖아요. 근데 2차 공판은 더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몰려든 사람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 명. 와, 그 시대 때 만 명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엄청난 거지. 도저히 이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예. 공판이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1955년 7월 9일에 기자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3차 공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55년 7월 22일에 판결이 났는데 예예. 바로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예. 피고 박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문서 부정 행사건에 대하여 벌금 2만 환에 처한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 혼인을 빙자하고 가늠하였다는 점은 무죄다. 이게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1950년대 사회적 분위기는 여자가 이제 혼전 경험이 있으면 결혼이 안 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맞죠. 예,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 당시 문교부가 이제 박인수를 만났던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 특정 좀 많은 인원을 가진 대학교 측에 학생들 풍기 문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가 순결하지 않은 여성을 탓하는 분위기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인수와 만난 여성들은 국회의원, 뭐 장관 딸같이 부유층이 많았기 때문에 고소도 거의 못했고 이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증인들이 오히려 출두를 거부해서 증거 불충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의 모든 그 화살이 네. 여성분들한테 가게 됐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여성들에게 탓을 돌린 게 컸다는 거죠. 여성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렇죠. 너가 오죽했으면 박인수가 그렇게 다가왔겠냐. 이런 맞아요. 인식이 더 심했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당시 이제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거세져서 예. 항소 끝에 2심에서는 박인수에게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됐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건을 보니까 궁금한 게 아까 이 박인수는 혼인빙자 가늠죄가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없죠? 네, 맞습니다. 혼인빙자 가늠죄는 2009년 이제 위법으로 판정이 났고요. 원래 법조문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가늠한 자는 처벌한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이게 뭡니까? 이제 음행이 그 어떤 행위고 그걸 상습으로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는 여성.
이런 뜻인데요. 법조문도 여성의 순결이 기준인데다. 아이고 참. 기준이 사실 합의가 안 되는 거라 실제 혼인빙자 가늠죄를 따질 때 오히려 여성의 성적 이력이 논란거리가 됐대요. 근데 혼인빙자가 사실은 남녀를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성적 결정의 자유도 평등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사건을 보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박인수 사건이 현재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론은 무죄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미 판사 됐을 때만 해도 혼빙관이 폐지됐었나 아니면 폐지되기 직전이었나 해서 혼빙관 유죄 나오는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폐지된 것도 그 어떤 그런 일환인 거죠. 저 남자가 나랑 결혼할 거니까 내 순결을 바치겠다. 이거는 너무 여성을 성적인 문제에서 주체적이지 않은 되게 종속적인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빙관이 폐지된 것과도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의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혼빙관이라는 범죄가 살아있었어도 무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박인수의 행동은 사실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재판부가 죄의 판단 기준을 여성의 순결에 있다고 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포인트가. 네, 이걸 이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을 했으니까 무죄다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직도 이런 시선이 남아있다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포디뉴스 김태영 기자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